우리 지난주에 붉은 용에 대해서 그 정체를 살폈죠. 붉은 용의 정체는 뭡니까? 어떤 특정 인물이 아니라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어떤 국면을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때는 바사의 왕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바벨론의 왕이 되기도 하고 때문에 시대마다 붉은 용의 정체는 바뀌어요. 그래서 이 붉은 용의 정체는 어떤 한 특정 시대만 있는 게 아니고 여전히 시대마다 존재해 왔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제 오늘 7절에 본문을 좀 보십시다. 7절. 하늘에 뭐가 있어요? 네, 전쟁이 있어요. 가능한 일일까요? 하늘 또 하나님의 나라 하면 우리가 이해하는 보편적 인식이 있죠. 평화롭고 싸움도 없고 분쟁 눈물 근심 걱정이 없는 곳이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다고 말씀해요. 무슨 전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이라는 말의 용례에 대해서 조금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 단어는 플레모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플레모스. 이 플레모스는 총 쏘고 칼 쓰고 피 흘리고 이런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쟁의 진짜 실체는 치열한 법정 공방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려면 이 법정 공방이 벌어집니다.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것은 총칼을 사용해서 피를 흘리고 결정적 목숨을 빼앗아가고 승부를 짓는 그런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플레모스라는 말은 법정 공방을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논쟁이죠, 논쟁. 그러면 우선 누구와 누구 간의 논쟁이 벌어지는가를 조금 더 살펴보십시다.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지난주 배웠던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전쟁의 양편 구도는 드러났어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이게 사자라고도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앙겔로스 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천사들과 붉은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이제 엉켜서 치열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공방이 벌어진 겁니다. 자, 우선 그러면 붉은 용에 대해서는 지난주 배웠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걸 뱀이라고도 하고 리워야단이라고도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번역에는 악어라고도 표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여기 미가엘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해서 이 미가엘의 실체도 조금 정확히 알고 요즘은 그 엑스맨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혹시 과거에는 캠퍼스 안에 프락치라는 게 있었어요. 처음 들어요? 예, 아마 70년대, 80년대 체류탄 연기 속에 캠퍼스를 다녔던 분들은 이 프락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거 프락치 아니야? 우리 운동권에서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뭐 그때는 운동권이 따로 없었고 대학 다니면 다 그 시대와 맞서는 참 슬픈 역사였죠. 어쨌든 여기 미가엘의 존재를 조금 더 정확히 알아야 이 두 싸움의 실체를 왜 싸우는가? 뭘 왜 싸우는가? 누구 때문에 싸우는가가 드러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미가엘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 다니엘서 12장을 좀 띄워주세요. 12장. 자, 다 같이 시작.
예, 우리 이 본문을 조금 잠시 유보하고 앞에 10장 본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10장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이 바사는 어느 나라를 표현하는가 하면 페르시아 제국을 얘기합니다. 페르시아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다. 이것은 성경에 나타난 그 제국의 변동을 얘기합니다. 바사가 어디에 먹히냐면 바로 헬라 제국에 먹힙니다. 헬라는 오늘날 표현식으로 그리스를 얘기하죠. 그리고 훗날 그리스는 결국 로마에 점령을 당합니다. 오늘 여기에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그러니까 페르시아와 싸운다는 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누구 편이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편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잠깐 살펴본 다니엘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 미가엘은 결국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천사장이다 그 말이. 이해가 되죠, 여러분? 혹시 그 반주기 가운데 그 상표가 미가엘 반주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여기서 딴 겁니다. 미가엘 반주기. 그러니까 이 미가엘이라는 천사는 우리 쪽 영역에서 볼 때는 진영 논리상 우리 편이에요. 즉 하나님이 부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천사 무리의 장급을 얘기합니다. 미가엘. 자, 그러면 이제 좀 거둬도 되겠습니다. 결론은 이 미가엘과,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미가엘과 붉은 용간에 하늘에서 법정 공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어떤 문제로, 어떤 문제일까? 한번 보십시다. 우리 9절 오늘 본문 좀 볼까요?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네, 여기 보니까 천하를 꿰다 그랬어요. 이 꿰다라는 말은 플라나오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사실상 길을 여러 개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길을 잃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이 꿰다라는 말이. 길은 원래 예수로 가는 길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로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인류가 구원받아야 될 길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한 길밖에는 없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원웨이를 두셨어요. 하나의 길을 두셨어요. 근데 사탄은 우리를 미혹해하고 꾀요. 플라나오라는 말은 즉 어떻게 꿰느냐, 그 방법을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길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교가 자꾸 생겨나죠. 이슬람도 생겨나고 불교도 생겨나고 이 종교는 계속 생길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어느 나라 제품이 제일 많냐면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제일 많아요. 이단 중에. 하여간 한국은 특별히 이 종교성이 강한 민족이에요. 고대로부터 굉장히 주술적이고 또 기복적이고, 그래서 그런데 많이 매료를 느끼고 빠져요. 그래서 이단 교주들이 제일 많이 생산되는 게 한국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에만 활동하는 메시아만 한 50명이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길이 여러 개예요. 이게 사실은
그들이 하는 짓이 아니고 사탄이 자꾸 그렇게 길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정작 한 길로만 걸어가야 되는 우리로서는 어디가 길일까? 헤매이게 되는 거죠. 넘어지게 되는 거죠. 시간을 낭비하고 청춘을 낭비하고 모든 걸 낭비하게 됩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9절,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예. 여기 이제 하늘의 그 전쟁이 무언가를 이제 성경 기자가 그 실체를 드러냈어요. 이 쫓겨난 자들이 하늘에서 쫓겨나죠? 근데 밤낮 그 사람들이 뭐 사람은 아니고 영적인 존재들이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장과 주로 공방을 했는데 그 공방의 내용이 뭐냐면 참소하는 역할을 했다고 말이에요. 참소라는 게 뭐죠? 자꾸 고자질하고 고발하는 거예요. 지난 여름 네가 한 일을 나는 알고 있다. 뭐 이런 거. 응?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암흑의 간사 내가 네 과거를 다 아는데. 이래가지고 우선 우리 속에 사탄이 넣어주는 제일 무서운 신앙의 적대 세력이 뭐냐면 정죄감이에요. 정죄감. 근데 의외로 이 정죄감에 떨어져서 신앙이 확 흔들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은 이제 이것이 어쩌면 메인 주제가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얻었고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당당함과 자긍심을 갖고 있는가? 근데 주로 사탄은 우리 성도들을 삐딱한 길로 속이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제1 첫 번째 전략이 정죄를 하는 거예요. 계속. 이것이 어떤 양태로 나타나냐 하면 자책감으로도 나타나요. 그런데 숙명론에 익숙한 한국 사람들이 이 논리에 많이 쉽게 넘어집니다. 자책을 해요. 아니, 내가 뭐 그렇지. 여기밖에 안 되지. 그래서 사실은 겸손도 조심해야 돼요. 겸손을 가장한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그게 사실 교만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차라리 떳던 무쌍한 게 신앙생활에 도움됩니다. 그걸 우리는 소위 뻔뻔하다 그러죠. 뻔뻔하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의 자아의식 가운데 이 뻔뻔한 태도는 조심해서 좀 들으셔야 될 텐데 이거 오해해서는 안 될 텐데 그래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소화해서 알아들으리라고 믿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뻔뻔하다는 것은 관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하는 거를 보면 아유 정말 웃기지도 않아요. 너무 뻔뻔할 때가 많아요. 근데 걔가 나를 뒤집어 얘기하면 뭘로 알고 있다는 얘기일까요? 적어도 주소온 아들이 아니고 친히 생산하신 친아버지라는 거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호족에서 안 판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아주 떳떳해요. 그럼 뭐 잘한 게 있냐? 뭐가 있어요, 잘한 게? 그런데도 아주 떳떳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 신앙 영역에서 약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너무 결백증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어떤 완벽한 모습을 원하시는 줄 알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인간끼리 모여가지고 선한 게 나오던가요?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와요.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 룰이라는 게 있어요. 룰, 규칙이 있죠. 그런 규칙들은 운동하는 선수들에게는 피상적으로 느낄 땐 짐이에요. 이게 라인도 좀 없었으면 좋겠고 네트도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웃도 없어지고 걸리는 것도 없어져요. 그러면 거기서 좋은 선수가 될까요? 멋진 플레이가 만들어질까요? 그런 건 기대 난망,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의 짐 같은 모든 규칙과 룰은 사실은 짐이 아니죠. 그 짐이 있어야 풍성한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런 짐이 없으면 사람은 절대 깊어지지 않아요. 이것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경영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라인 다 지우고 네트 치우면 뭔 놈의 경기가 되겠어요? 라인이 있고 네트를 쳐서 운동하다가 성질을 내고 아쉬워하고 땅바닥을 쳐야 자기 실력도 알고 멋진 선수나 찬란한 플레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래서 징계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만들어 갔어요. 우리가 세상의 논리 속에서도 그런 광경이 가능하죠. 부모가 없는 애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난들 늦게 일어난들 간섭 안 해요. 공부를 한들 안 한들 간섭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그 대상이 내 아들로 인식이 될 때는 내 자녀로 인식이 될 때는 금 긋고 네트 치고 여긴 넘어가면 안 돼. 이 규칙이야. 짐을 지우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결국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런 모든 인생의 고단한 짐들을 불평불만으로 마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그것을 무한한 감사로 결실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 이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불평불만으로 마치게 되고 결실이 되면 어떤 결과가 빚어지는 겁니까? 그렇게 그 사람을 성숙시키고 키우기 위해서 놓았던 모든 규칙과 짐 같은 것들이 정말 짐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그건 정말 짐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감사로 결실되고 열매가 맺어질 때는 그렇게 짐인 줄 알았던 것들이 내 인격을 풍성케 하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게 하는데 뭐가 되어준 겁니까? 도구가 되어주고 이기가 되어준 거예요. 여기 두 종류예요. 그런데 사탄이 그 관계를 잘 이용합니다. 해서 우리에게 자꾸 정죄감을 줘요. 그 정죄감의 목적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학기 초기가 되면 이제 3월이면 개학하죠? 새 책을 받고 새 노트를 다 사요. 아, 이번 학기는 정말 한 시간도 빼먹지 말고 제대로 앉아서 써야 되겠다. 필기 노트 좀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저는 뭐 공부를 못했지만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필기 노트를 잘 못했어요. 받아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완전히 복사하듯이 받아 적어요. 복사하듯이. 그럼 저는 아예 걔를 믿고 안 써요. 시험 될 때 카피해오라 그러면 되니까. 그리고
선생님 말씀하실 때 유심히 이해를 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늘 시험은 제가 잘 봤어요. 시험은. 공부는 못했어도. 말귀를 알아들었나요? 학기 초에 노트를 하다가 놓치는 날이 있죠. 뭐 딴 생각하다가도 놓치고 늦게 들어와서도 놓치고 운동장에서 운동하다가도 놓치고 그러면 이제 보통들 어떻게 하냐면 하루 빼먹으면 나머지를 다 뭉개버립니다. 에이씨 안 해. 그러면 안 된다고요. 빠뜨린 날은 접어놓고 이제 23일부터 또 써야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망쳤다고 내일까지 뭉개면 안 된다니까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늘 이빨 빠지는 날이 반드시 있어요. 사람인데 왜 그런 날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날은 접어놓고 또 그 다음 날을 써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한 번을 포기하면 자책감이라는 이 잘못된 인식과 정서 때문에 나머지도 다 그냥 놔버려요. 이거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행동이에요. 오늘 주일 빠졌어요? 다음 주부터 나오면 돼요. 근데 왜 자책감이 오는지 아시죠? 자책감의 이면에는 무서운 교만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완벽해야 되는데 보란듯 완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자책감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 사람과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쪽 시각에서는 큰 차이 없어요. 큰 차이 없다니까요. 그냥 대충 하나님 볼 때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책하지 마세요. 자책하지 않는 방법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성경을 잘 보세요. 이 사탄이 하늘의 전쟁에서 주로 했던 게 그런 고소고발이란 말이에요.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 이게 뭐라 그랬어요? 자,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무기가 두 개입니다. 뭐였습니까? 어린 양의 피와 그 약속이 담아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로 승리한 거예요. 우리 그 찬송가 252장을 한번 다 열어보십시오. 252장 보시면 가사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금방 뜰 수 있는데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2절에 보면 나를 정쾌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3절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4절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인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5절 영원토록 대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청산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임한 구원은 값없이 이루어진 구원이 아니에요. 다 값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불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상칠월이라는 유명한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라는 마지막 마디는 헬라 시대의 상인들이 상거래를 할 때 영수증을 써줍니다. 그 영수증에 나오는
사인하는 문장이에요. 테텔로헤이스. 다 지불하였다. 뭐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에 대해서.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다 지불하신 겁니다. 구원은 엄청난 대가가 지불된 거예요. 절대 공짜가 아니에요. 그것이 거저 나에게 임했을 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252장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해 보십시다. 우리 반주 좀 되죠? 네. 늘 제가 이렇게 갑자기 부탁을 해서 우리 POP 분들이 좀 고생을 많이 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우리 박수 한번 치면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꿈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거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기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오절합니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 미제복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기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믿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참 크고도 무서운 죄를 짓죠. 그것도 생애 가장 절정에 다윗은 죄를 짓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살인과 간음을 동시에 터뜨립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구속의 메시지가 뭐냐면 다윗이 그제서야 짐승을 잡아 매번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이 제물로는, 이 제사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인간은 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명한 사실 앞에 새로운 눈을 열게 돼요. 그러면서 그때 다윗이 비로소 그래서 전능자와 죄인 사이에 손을 얹을 자가 있어야 되겠구나. 중보자가 있어야 되겠구나. 해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시편을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죠. 우리 시편 40편을 한번 열어주십시오. 시편 40편. 직접 좀 중요하니까 찾겠습니다. 40편. 6절을 보십시다. 6절. 6절 전에 한번 2절을 먼저 읽고 6절을 보도록 하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여기서 말하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은 다윗이 넘어졌던 바로 그 죄의 자리를 얘기하겠죠. 이걸 이제 시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어디에 두셨어요? 예, 반석. 성경에서 반석은 항상 그리스도를 암묵적으로 예시하는 상징성이 있어요. 반석. 이것은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반석에 다윗의 걸음을 새로 두십니다. 근데 그 다음 성경을 잘 보세요.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흔들리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네, 여기 보면 무슨 노래입니까? 새 노래.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은 어릴 적부터 들녘에서 집을 떠나 총총 떠있는 벼를 헤며 사자와 곰과 맞서 싸웠어요. 그리고 한가로이 흘러가는 뭉게구름을 보면서 하프를 안고 양을 치면서 시를 쓰고 노래를 했던 시인이요 음악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무슨 노래라고 표현하죠? 새 노래. 수천 번 뜨거워지던 달을 매일 봤는데 어느 날 그 달이 처음 만나는 달로 보일 때가 있죠. 예전엔 미처 몰랐던 그 달. 그렇듯이 구원받은 자의 눈에 세상은 새로운 세상인 거예요. 예전에 불렀던 정서에 따라 감성에 따라 불렀던 그 노래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의 가슴에서 솟구치는 사이다 같은 노래예요. 새 노래. 여러분 그런 감격으로 구원의 노래를 찬송했던 적이 언제이던가요? 그게 우리 속에 회복이 돼야 됩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을 보세요. 6절.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이제 알았어요. 매번 드려도 또 죄를 짓고 또 그 제물을 잡아 죽여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 구약의 제사로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7절. 그 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여기에서 다윗이 귀 속으로 음성 하나를 듣게 되는 겁니다. 이 다윗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이 들은 소리를 인용한 거예요.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나는 누굴까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구약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오셔야 인간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는구나를 귓속에다가 들려주셨다고요. 그 성경을 잘 보세요.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있나이다까지가 귓속으로 들려진 음성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말하기를서부터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까지가 인용구예요. 다윗의 귓속에 하나님이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보여주신 복음을 들은 걸 시인이 시인의 마음으로 여기에다가 인용을 한 겁니다. 이 본문이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 기자가 이 본문을 인용을 해요. 자, 그 인용을 한번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10장. 요즘 히브리서 많이 하죠? 예, 10장. 자, 5절부터 보십시다.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6절 다 같이 시작.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누가 이랬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자, 다윗이 이 얘기를 언제 했는가 하면 사실은 밧세바 사건 이후에 넘어진 다음에 이 메시지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사건은 물론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범죄에 빠졌지만 그 범죄를 통해서 자기 절망, 자기의 무너짐을 통해서 누굴 보게 된 겁니까? 그리스도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도서, 욥기 전부 전체 주제가 그리스도예요. 욥기도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 아니 나처럼 의롭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입술로 넘어지지 않고 살아냈던 사람이 어디 있다고 이런 엄청난 시련 앞에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 앞에 서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욥보다 더 높은 질문을 하죠. 욥아, 땅에 궁창을 펼 때 넌 어디 있었니? 너는 물고기의 지느러미 숫자를 헤아릴 수 있니? 동물의 뼈를 너는 헤아릴 수 있느냐?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니? 창조 때의 이야기를 욥에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대답하는지 궁금했을까요? 뭘 깨우치는 겁니까? 피조물인 것을 깨우치는 거예요. 그제서야 욥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눈을 뜨면서 전능자와 나 사이에 손을 얹을 자가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보나이다. 이제야 눈으로 주를 보게 된 거예요. 교회 안에 이 눈이 열어지지 않고 종교인 많습니다. 자기 잘남이, 수양이 어떤 신앙의 수준인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한국 장로교회가 이때까지 밀어붙였던 그런 일방적인 패턴의 신앙 훈련에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양 속아서는 안 돼요. 신앙의 수준은 누가 자빠지더라도 십자가 앞으로 넘어질 수 있는가의 싸움이에요. 믿습니까? 다윗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거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넘어져 봐야 했다니까요. 넘어지기 전까지는 베드로의 신앙은 자기 색칠을 하는 싸움이었어요. 나 이 정도 된다. 전부 이 종교 허영심입니다. 율법의 과장이에요. 그런데 소리도 못 내고 무너진 다음에서야 그는 신앙이 색깔을 칠하고 덧칠을 하는 싸움이 아니었구나. 십자가 붙드는 싸움이었구나. 그래서 주님이 계속 질문하는데 뭘 질문을 했죠? 바닷가까지 쫓아가셔서 너 나 버리고 가더니 꼬라지 좋다 그러셨나요? 하나만 물었어요. 나 사랑하니? 그거밖엔 주님이 물을 게 없어요 우리에게. 에? 너 그래도 나 사랑하니? 그런데 염치불구하고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면 돼요. 그거면 돼요. 집 나갔던 애가 돌아와서 꾸역꾸역 입에다 밥 밀어 넣으면 되는 거예요. 부모는. 너 어디 가서? 돈 얼마나 쓰고 와서? 그럴 부모는 글쎄 있을까 모르겠어요. 아니 새끼가 살아 들어온 것만으로 그냥 되는 거지 그거 따질 부모가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왜 하나님을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한 주간은 실험적으로라도 이거 참 위태로운 얘기긴 하지만 좀 하나님 앞에 뻔뻔해 보세요.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를 우리는
아직 만분지 일도 저 자신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갈수록 귀한 주님. 갈수록 귀한 주님. 갈수록 그 사랑에 우리 고개를 들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아, 그것으로 행복하죠. 그것으로 되는 거죠. 뭘 더 이상 필요하겠어요. 그냥 설교 여기서 그냥 끝냅시다. 재직회도 있고 하니까. 응? 자,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